으쌰. 오, 경사도가 크네. 한지입니다. 여기 오랬으니까. 예.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예. 예, 예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예. 그냥 뜨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뭐 넣으면 뚫어뽕도 안 돼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그 효과 없습니다. 몇 달을 뚫어뽕을 써도 예, 절대 효과 없습니다. 그거 뭐 넣어봐야 진짜요, 진짜 안 뚫리네. 밀가루는 안 되지만 베이킹소다는 좀 살 거예요. 근데 뭐 다 넣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안 넣는 게 가장 좋아요. 아니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접시 같은 따뜻하게. 예, 예. 아 근데 그거보다도요. 그냥 따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물을 미운 수를 많이 흘려주는 게 좋아요. 차라리. 네. 네네. 안 쓰니까 저게 심하게 올랐는데 마트가 이렇게 가라앉힌 가라앉혀. 예. 물만 안 쓰니까 안 돼 저게. 아, 직접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. 한번 해보세요, 해보세요. 꽉막혀갖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. 네, 들어가지도 꽉꽉. 네. 예, 예, 그럼요. 그냥 다, 다. 다 사실 오셔서 하시는 거지. 응. 그냥 아직 그럼 일단 마셔요.
예, 많이 막혔어요. 저 한번 빨아들여야 돼요. 갈아낸 거. 아니. 예. 또 야 많이 딱딱하게 또 굳은 집들 많고요. 우리 집 아니, 아니.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예. 예? 뭐 이런 거. 예. 와, 안에. 와, 여기 묻어 남은 거 보세요. 엄청나는데, 아니. 지금 배반에 막. 아니, 그냥 그건 두세요. 제가 우리 거니까 닦을게, 내가. 아니야. 사장님께만. 예? 아니야, 이따 다 저기 할게. 예. 예?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
보시면 이제 배가 깨끗하게 청소가 다 돼서 물 잘 내려가요. 물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닌데 물, 보시면 물 멈춘다 볼게요. 안에 이제 찌꺼기 하나도 없이 다 막혔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막히는 집은 다 문제가 있어요. 배관이 기울기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.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일부 차 있는 거예요. 그 구간 그렇죠. 거기가 기름이 이제 잘 정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거꾸로 볼게요. 쭉 이제 깨끗한 거 보시죠. 여기가 나가는데 예. 여기 이유가 이제 공용관이에요. 이제 여기까지가 공용관이고 이게 다 청소한 거예요. 다 돌려가지고. 뒤로 살짝 예, 경사가 있고. 예, 여기 뒤에 오면 여기 물이 차죠? 예. 자, 보시면, 여기가, 여기 이제, 여기서 여기 나가는 부분이에요. 네, 네. 자, 문제는 뭐냐면, 자, 이 부유물들을 보세요. 가만히 있잖아요. 안 나가요. 네. 지 혼자서는. 네. 근데 이게 물일 때 상관이 없는데, 만약에 기름이잖아요. 기름이죠. 기름이면 굳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, 제 자리에서. 굳고, 그러면 계속 층을 쌓아요. 그죠. 이제 예. 살짝 동맥경화처럼. 예, 예. 자, 보시면. 그쵸. 그러면 이 기름이 안 쌓이게 해주려면 가장 좋은 게 뚜루뻥이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 뜨거운 물도 말고 따뜻한 물. 근데 아직도 팔팔 끓는. 아니 그런 물 넣으면 그냥 호수 짜부대서 안 되고요. 자 보시면 그때서야 약간 따끈한 물이요. 예, 그래 그때서야 이제 저기 일들고 나가잖아요. 찌꺼기들 자 보세요.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떠내려가는 거. 자, 자가 앞으로는 설거지를 하시고 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물을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라 물로 정화돼서 물로만 남아 있을 수 있게 그러면은 깨끗하게 쌓이지 예, 않게 예 그러면은 예 아시겠죠.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은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어요. 네네. 절대 그런 거 막 뚜루뻥이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아시겠죠. 네네. 예 가장 좋은 게 물이에요. 물처럼 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예예 예.